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테이퍼링 우려감, 매일 발톱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추세를 네. 보면 그래도 우리 장이 미국보다는 괜찮은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또 올랐지만 예. 변동성이 오히려 더 큰 것 같고 한국 시장은 확실히 이제 좀 보니까 최근에 그 개인들의 유동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예전 같으면 그냥 미국 증시 충격 나오면 더 빠졌거든요. 어제 니케이가 사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일본 증시는 뭐 전통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주식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의 채권만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과거 같으면 충격을 받았을 텐데 올해 뭐 2, 3, 4월도 그렇고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마다 개인들이 방어를 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충격이 나올 때마다 개인들의 유동성의 힘으로 좀 변동성은 좀 많이 축소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장주 네. 삼성전자가 문제입니다. 문제일지 아닐지는 좀 더 얘기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대와는 다르게 한 달 만에 다시 7만 전자로 내려온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 한 달간 한 5천억 정도 팔았고 어제만 3,400억을 순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 최근 들어와서는 조금씩 그래도 일부 순매수를 하면서 수급 기조가 좀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이제 하루 만에 다시 3,400억에 달하는 대량 매도를 했고 어제 사실 뭐 외국인 매도의 대부분이 다 삼성전자에 그냥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런 배경은 역시 미국의 그 테이퍼링 우려가 좀 우리 한국 증시의 대표 기업한테도 좀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달러가 강할 때 삼성전자가 뭐 업황을 떠나서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팔기 좋은 자산이다 보니까 일단 이제 선제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그 달러 강세에 따른 이제 그 약간의 위험 회피 현상이 나오면서 그 삼성전자 매도 공세가 좀 펼쳐졌던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이상 급락을 했는데 그게 한 또 리서치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도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에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으면 주가가 사실은 저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빠졌어야 사실 옛날 같으면 정상인데 어제도 물론 이제 8만 전자가 깨지긴 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낙폭은 크지 않았거든요. 워낙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가 매수에 좀 나서면서 잘 방어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주가가 크게 급락도 안 하고 오르지도 좀 못하는 상황인데 뭔가 좀 외국인들의 수급이 바뀌어야만 네. 사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그 11월에 삼성전자 주가 급등할 때 증시가 위가 열렸잖아요. 그때 이끌었던 주역은 개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외국인이었거든요. 한 달 동안 엄청난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레벨업 된 것처럼 삼성전자를 좀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외국인의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물가를 우려가 있던 지난달에 외국인의 우리 장에서의 매도세도 상당했고요. 또 지금 이렇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돈이 몰리게 되자 뭐 간밤에는 달러화가 그래도 92달러 아래로 좀 내려오면서 네.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런 달러 강세가 나타나자 투자 심리에 따라서 좀 비우고 있는 자산이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권가의 전망을 보면 여전히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이야기들을 계속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 초에 1월 달에 슈퍼사이클 얘기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엄청난 이슈가 됐었죠. 그때 이제 9만 6천 원까지 갔다가 그 후로는 이제 계속해서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마다 다 달라요. 또 어떤 증권사는 굉장히 좋게 보는 쪽도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톤으로 언급하는 증권사도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사이클 진짜 가능할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슈퍼사이클이 2017년도, 2018년도에 당시에 이제 서버,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 나오려면은 일단 공급이 당연히 좀 제한적이어야 되겠죠. 제한적인 공급 속에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인데 수요처가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결국에 서버였습니다. 서버가 엄청난 그 호황을 누리면서 빅사이클 한번 만들어줬는데 지금은 사실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뭐 이게 사실 슈퍼사이클 나오기는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한 뭔가 수요처가 하나 있어야 돼요. 새로운 그러니까 뭔가 그 네. 폼팩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저는 뭐 자동차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뭐 자율주행이든 뭐 아니면 뭐 전기차가 됐건 간에 근데 이게 대중화되려면 지금 뭐 내년까지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자율주행 전기차도 2024년도 대하 출시가 좀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저는 언젠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수요처 분명히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올해하고 내년이 아니라 2023년이나 24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슈퍼사이클을 좀 예견을 하실 때 확실한 뭔가 새로운 수요가 나오는지 수요차가 있는지 그걸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 당장은 좀 쉽진 않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너무 좀 큰 사이클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모든 증권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서버는 너무 좋다. 서버 수요는 좋고 그다음에 PC는 꺾였어요. PC가 꺾인 점은 다들 좀 어느 정도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모바일인데 모바일은 의견이 다 다릅니다. 모바일은 3분기부터 개선된다는 쪽도 있고 아니다. 지금 중국의 스마트폰이 막 역성장하거든요. 잘 안 팔리니까 아 이거 스마트폰도 아니다. 좀 어려울 것 같다. 모바일 쪽도. 그래서 이게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모바일 그 수요가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예상하기로는 좀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좀 시나리오가 흘러가지만 이게 기대보다 잘 나왔을 때는 주가도 한번 강력하게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살필 거는 너무 막 슈퍼사이클 생각은 아직은 좀 미뤄두시고 실제로 모바일 쪽에서 얼마만큼 하반기에 수요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잘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도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제 수첩에도 좀 적어놔야 될 것 같아요. 슈퍼사이클을 논할 때는 반드시 새로운 수요처가 있어야 한다라는 네, 거. 그리고 또 전망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네. 강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전망보다 좀 현실이 좋았을 때 좀 나아질 수 있는 분야는 모바일 쪽이고 새로운 수요는 자동차 자율주행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올해 삼성전자의 실적 추이도 그렇고요. 또 경제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좀 정점이 나올까 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도 올해 내에 좀 정점을 하반기에 치고 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3분기가 가장 좋은 건 다들 알고 있고요. 이제 4분기엔 꺾인다고 다들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꺾이는 강도가 보수적인 쪽은 급하게 꺾인다고 보고 있고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아, 그 정도 꺾이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만한 꺾임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판단에 따라서 주가가 일희일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시각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매도하는 날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가 좀 하반기 확실히 꺾일 수 있다라는 좀 불안감에 또 아까 말씀드린 뭐 테이퍼링 이슈 이런 거에 좀 반응을 하는 거고 또 외국계 시각의 또 일부는 아니다 3분기가 기대 이상보다 좋을 것 같고 4분기도 완만하게 좀 하락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시각들이 지금 혼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 3분기까지 우리가 좀 가봐야 4분기가 전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 물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7월 초에 있으니까 그때 한 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변수가 3분기에 이제 그 폴더블폰이 나오거든요. 삼성전자에. 이 폴더블폰이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대체할 텐데 이게 또 얼마나 팔리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게 승부처로 걸었는데 폴더블폰이 예상보다 잘 나간다면은 삼성전자 실적을 방어해 주겠죠. 왜냐하면 폴더블폰은 좀 비싸거든요. 기존 제품보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팔리는지에 따라서 3분기 실적 또 나아가서 4분기까지 연결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더불어서 폴더블폰 좀 판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좀 실적이 지금 뭐 이렇게 3분기 좋고 4분기 좀 안 좋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뭐 충분히 주가에는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모르는 투자는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는지 그 부분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실적 둔화 가능성의 우려를 삼성전자 이미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데요. 삼성전자 관련한 여러 모멘텀에도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폴더블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 어떤 또 관련주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 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와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200에서 300만 장에 이르는 OLED 패널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 측은 소문일 뿐이다라고 선을 그었지만요. LG 디스플레이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이 소문을 떠나서 OLED는 두 번째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 장 관련주들 동반 강세 흐름에
씌워냈는데요. 자, 오늘은 그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스입니다. 야셀은 대형 OLED 증착 시스템을 패널 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유일한 OLED TV 증착 장비 양산 업체로서 삼성전자의 OLED TV 시장 진입에 따른 시장 성장의 과실을 독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야스는 그동안 파주 1공장에서 OLED 증착 장비를 생산했는데요. 2분기 현재 10.5세대까지 대응 가능한 신공장 신축을 완료하고 고객사 투자 결정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유일하게 10.5세대 OLED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 투자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늘리면 야셀 실적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인데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OLED TV 역시 초대형 사이즈 라인업을 중심으로 마케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OLED TV 교차 구매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야스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OLED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 AP 시스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LA라고 이 레이저의 한 종류인데 이걸 삼성 디스플레이뿐 아니라 중국 OLED 기업에도 쓰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점유율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올 한 해 10종이 넘는 다양한 스펙의 OLED 노트북 패널을 공급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애플이 아이패드와 맥북에 이 OLED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ELA 장비를 포함해서 함께 공급하는 소모품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게 실적에 연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P 시스템도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덕산네트워크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OLED의 핵심 구성 요소인 유기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레드호스트, 레드프라임 등을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OLED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역시나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년부터 퀀텀닷 OLED TV 패널을 생산할 예정인 만큼 역에 HTL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투자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면 앞으로 OLED 소재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또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도 지속적으로 소재를 공급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덕산 네오로스까지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OLED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김나은 캐스터가 짚어준 종목 어제 모두 52주 신고가, 특히 덕산 네오룩스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어제 상대적으로 또 LG그룹 IT주들은 흐름이 또 양호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와 OLED 패널 공급 계약 대규모로 체결한다는 소식이 단독으로 나왔는데요. 네. LG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가 만일에 OLED에 협업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그 뭐 애플 쪽에 이제 베스트샵에도 뭐 납품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OLED 관련해가지고도 삼성이, 그러니까 LG그룹에 여기저기 좀 협력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삼성전자 OLED 협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또 이게 단독 보도로 나와가지고 또 그 삼성전자 관계자 인터뷰를 보니까 사실 무근이다라는 또 얘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팩트는 아직은 좀 알 수는 없습니다. 삼성전자고 LG 디스플레이가 물밑 접촉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직은 양사가 모든 걸 확인을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추측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다만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좀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전자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사실은 이제 지금 QD OLED 양산을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형 OLED TV에 그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내년 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봤을 때 LCD는 가격이 지금 너무 비싸요. 근데 OLED TV가 OLED 패널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OLED TV 가격은 또 LCD보다 비싸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LG 디스플레이 그 패널을 얻어다가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굉장히 수익성을 좀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일단 싶긴 한데, LCD 패널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OLED의 경쟁력이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 좋은 그 어떤 기회를 이대로 좀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은 되게 또 지금 LCD TV를 또 잘 만들어요. QLED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네. 잘 만들고 있는데, 예전부터 그 OLED TV에는 별로 관심 없다라는 행보를 보였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시장이요 OLED TV가 잘 팔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OLED TV 가격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더 자극시키고 사람들도 내릴 속에는 그런 게 있거든요. LCD보다는 OLED가 더 그 고사양의 제품이라는 걸 대부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00만, 300만 장의 OLED 패널 공급설이 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뭐 추측만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자꾸 나오는 건 물론 긍정적이지만 아직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측에서 좀 공식적으로 입장 발표할 때까지는 네. 지켜보시고, 다만 팩트는 뭐냐? OLED TV 시대가 대중화될 가능성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본다면 LG 디스플레이를 봐야 되나요? LG 디스플레이도 좋고요. 예. 그리고 OLED 소재 장비 업체들도 투자 늘어나니까 좋을 수 있으니까 OLED 관련 기업들 계속 좀 면밀하게 체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분기 TV 점유율에서도 LG전자의 OLED 출하량이 사상 최대였고요. 또 삼성전자의 전 세계 TV 시장 점유율 사상 최대 33%가량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또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어요. 특징주에 이 재료가 또 반영이 됐던 날도 있었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한번 해볼 텐데요. 뭐 폴더블폰도 중요하겠고 반도체 도 중요하겠고요. 삼성전자의 주가에 있어서 뭐가 키가 될까요? 전망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뭐 크게 빠질 일은 없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하단은 되게 단단한데 문제는 올라가려면 뭔가 그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르기 위한 뭔가 재료,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주가 한번 굉장히 부진하다가 올라간 적이 있는데 그 올라갔던 이유가 악재가 해소되면서거든요. 뭐냐? 반도체 공급 이슈가 좀 해소됐죠. 그때 GM이 반도체 공급이 조금 정상화되면서 다섯 개 공장 재가동하겠다. 이 뉴스가 나온 날 현대차가 5%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그 DRAM 쪽에 대한 어떤 이제 이슈들, 이런 하반기에 모바일 수요가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이런 쪽 우려감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만약에 잘 나와가지고 해소가 되면 주가는 9만 원, 10만 원 저는 회복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또 파운드리 쪽에서도 지금 미국 설비 투자 지금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이걸 이제 공식화해서 본격적으로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면은 그것 또한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당장 뭔가 나올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몇 달에 걸쳐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주가는 저는 좀 충분히 기간 조정, 악재도 반영돼서 옆으로는 횡보하겠지만 오르는 시간은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분들 좀 지치시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저는 삼성전자의 미래가 좀 밝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부진할 때 미리 좀 적감해서 해놓고 오히려 호재가 나왔을 때 또 쫓아가면 늦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미리 사놓고 기다려보는 전략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삼성전자를 받아내겠다는 자신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뭐 7만 전자든 5만 전자든 뭐 가격이 내려와 준다면 땡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로 인한 외국인의 자금 이탈로 삼성전자 조정을 받습니다만 한미 또 협력도 역시 긍정적인 재료 방향성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재료라고 판단해 주셨네요. 오늘 7만 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